지난해 9월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디올 매장. 김건희 여사에게 줄 디올 가방을 사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. 이건 카드 지갑인데 원래 이게 세트예요. 네. 그래서 따로 나중에 간단하게 나가실 때는 이거 따로 사용하셔도 되시고.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방을 사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. 네, 이걸로 사겠어요. 예. 이거 휴대폰이나 컨셉 제품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거 휴대폰인데 이거 휴대폰만 부탁드립니다. 어떤 거요? 컨디션. 컨디션 체크요? 네. 그게 뭐예요? 아, 이게 뭐 하자가 없는지 한번 고객님 한번 제가 리체크 한번 할 거예요. 예. 컨디션 체크가 뭐냐고 묻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. 이 기자가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을 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. 한번 선생님이 좀 한번 해주세요. 내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좀 기념 좀 남기려고. 매장 측에서 발급해준 고객 영수증을 보면 고객 이름란에 이명수 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 기자가 직접 쓴 사인도 보입니다. 가방값 300만 원은 이 기자가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. 그는 디올 직원에게 부탁해 매장 앞에서 인증 사진까지 찍었습니다. 돌아다니다가 디올이 딱 보이더라고요. 김건희 씨가 또 디올 신발 신고 이렇게 그게 또 회자가 돼가지고 아 김건희 씨가 디올 걸 좋아하구나.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명품 샵이 있었지만 제가 디올 매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는 이렇게 산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라며 최재영 목사에게 건넸습니다.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그대로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. 이보다 세 달 앞선 지난해 6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역시 이명수 기자가 사서 최 목사에게 준 것입니다.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6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MBC에 제보해 폭로했던 기자입니다. 돈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.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. 내가 봐서는. 네, 그렇죠. 그래 밑트가 별로 안 터지잖아. 여기는. 그렇지. 밑트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좀 돈은 없지. 어? 바람 펴야 되겠지.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잖아.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. 네. 생각이 되는 거야. 예. MBC 보도 후 국민의힘은 이명수 기자를 공직선거법,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. 또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. 이처럼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여사는 악연이 깊은 사이. 그런데 이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.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명수 기자가 사준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 기자가 산 것인 줄 모르고 선물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.